유진테크는 아마 매수가격이 들어갔고 아마 표 종목으로 바로 명중이 돼가지고 이제 매도가 된 종목인데, 자, 이거 문자인가요? 전화인가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진테크 혹시 제가 이게 이틀 전인가 그때 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데 저는 아, 네. 예전에 샀어요. 아, 예전에? 예, 자, 떨어질 때. 어쨌든 그래도 제 방송 열심히 보셨다니까 일단 마음은 예, 뿌듯합니다. 샀습니다. 예. 네. 자, 매수 가격이 일단 14,500원. 그렇네요. 제가 드렸던 가격대는 아니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종목이라는 게 물론, 길게 가져갔을 때큰 수익도 나지만, 매매꾼들은 짧게 짧게 그냥 5에서 10%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수익을 쌓으면 그것도 20%, 30%, 100%가 되거든요. 크게 안 깨지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진테크를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그런 단타 스타일보다는 어느 정도 스윙적인 스타일로 좀 아니, 하실, 저도 네. 단타 스타일인데, 아, 단타 스타일이세요? 저기, 네. 본의 아니게 물린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쵸. 네. 단타 하다 보면 뭐 물릴 수도 있는데, 손절선은 반드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 손절은요, 13,200원 정도 깨지게 되면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기 본전이 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패턴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그쵸? 어떤 패턴으로 살아있냐면은 상승 후 횡보죠.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오고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한번더 상승하면서 만뭐 4,8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얼마든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차트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박스권대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한요 정도 오게 되면 14,800원 정도? 네, 그 정도 부분에서 15,000원 14,800원. 부근. 그쵸. 왜냐면은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어때요? 매매 장세가 유리한 장세인 거 아시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15,000원 오면 사람들이 15,000원대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200원 더 낮춰서 14,800원에서 먼저 미리 파는 거예요. 왜? 지금 코스닥을 700선을 돌파한 돌파의장이 아니라 박스권 시장, 거기다 해외 증시들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매매로 원래 15,000원까지 열어둬도 되는데 보니까 먼저 한 14,800원 정도에서 아마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면서 나오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내려오면 뭐 하시면 돼요? 다시 매수하시면 되죠? 저기 네. 딴 반도체는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젠테크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많이 움직이지 네.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소외를 받고 있는 반도체들이 그러니까 다 움직이질 않아요. 예, 가는 애들만 가요. 그러니까 종목 가는 애들만 그러니까 AP 시스템은 계속 갑니다. 자, AP 시스템 한번 볼까요, 한번? 얘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근데 안 가는 애들은 계속 안 갑니다. 근데 유진테크는 그래도 바닥권역에서 패턴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더 밑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상승 트렌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저항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걸린 자리가 14,800원. 그러니까 얘 지금 트렌드에서 비싼 자리, 싼 자리를 얘기하면 14,800원에서 15,000원 자리는 비싼 자리. 자, 예. 싼 자리는 지금 보니까 12,000 아니죠. 12,600원 자리. 12,600원이요? 그렇죠. 예. 12,500원, 600원. 그러면은 이거는 등락폭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따지게 되다 그러면 등락폭이 대략 한20% 정도 되나요? 그럼 한20% 정도 되면 밑에서 20%가 올라간 상태 사는 게 아니라 20% 올라간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20%가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1, 2%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가 12,500원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1, 2% 올라간 자리 뭐 16,000, 12,600원, 700원, 800원, 900원 이런 자리에서 13,000원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지금. 자, 이해 되시나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싸게 잡고 가져가고 그러다가 수익 나면 13,000 팔고. 정도에서 그렇죠. 매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상승 여력은 있는 건가요? 아,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지금 전략 자체가 매수 가격, 그러니까 종목을 잡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칼자루를 잡고 주식을 할 거냐, 칼날을 잡고 주식을 할 거냐. 그래서 유진테크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이왕이면 칼자루를 잡고 좋은 종목을 드리블 하자는 얘기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